국가 망신도 이런 국가 망신이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께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영면하시는 홍범도 장군께서도 역정을 내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안전하사나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이 어제 느닷없이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빙자한 시위를 열고 엉뚱한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눈을 감은 채 장력을 동원해서 대선 불복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고 국가 망신도 이런 국가 망신이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 시간 청와대 안에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대 최배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계기로 해서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각종 정상회담의 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국빈을 맞이하는 뜻깊은 외교의 장 바로 앞마당에서 심각한 외교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정말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외교적 결례를 범해가면서 국가 신임도를 깎아먹고 국제적 망신을 저질러가면서 도대체 국민의힘이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서거 78년 만에 조국의 땅 대전 현충원에 영면하시는 홍범도 장군께서도 역정을 내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느닷없는 국민의힘의 청와대 앞 길거리 의원총회가 토론회에 불참하자 당대표를 탄핵하자라고 하면서 진흙탕으로 변질해버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 투스톤이죠. 투스톤 간의 갈등 국면에 토론회조차도 열지 못하는 한심한 당의 꼴을 숨겨보려고 하는 꿩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번지수가 한참 틀렸습니다. 정말로 창피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민생도 없고 책임도 없고 오직 정쟁과 구태만 남은 국민의힘 13류 망신 정치, 이제는 정말 그만둘 때도 되었습니다. 전날에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 하셨는데 이 부분 사실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사전 다 확인 다 했고요. 방역지침에 전혀 위반되지 않은 사실을 다 확인했습니다. 됐습니까?